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침껍하지. 그냥 없구나. 네,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곳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이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고, 이 돌다리가 38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가까운 쪽이 남한, 저희랑 가까운 쪽이 북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재임 당시 항상 이 통일이 되면 이 돌다리를 제거하라고 하셨으나 아쉽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돌다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곳은 이 배롱나무입니다. 올해로 110년 된 배롱나무로 국내에서는 이 크기로 잘 자라지 않아서 별장에 있는 배롱나무는 억대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7월에서 9월 사이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명으로는 간지럼나무라고 나뭇가지를 이제 흔들어 보시면 주변 나무들까지 같이 이렇게 흔들린다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벗고 가라. 네, 신발 벗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과거에 집무실로 사용했던 곳이고, 이 의자 보시면 사자 머리 모양, 사자 발톱이 있는 게 특징인데, 그 이유가 그때 재임 당시 권위력을 상징하기 위해 이렇게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장에는 세 가지 미술품이 있는데, 중국의 장개석 총통 부인이 송미령 여사가 직접 술을 놓아서 기증한 작품이고, 두 번째로는 진주의 박생광 화백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이 병풍은 무의국 중국의 5대산인 무의산을 무의산의 아름다움을 병풍으로 제작하여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 저기 위에 보이시는 화락이라는 문구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주 즐겨 사용했던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목하고 즐겨라 라는 의미로 프란체스카 여사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비상용 탈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내해드릴 육각정하고 해안가로 300m 가량 연결되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다 보니 이제 침실입니다. 비상 탈출구. 그래서 침대가 저희가 쓰던 침대보다 좀 낮게 제작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승만이 여기는 뭐 하는 대회의실이고 주방이랑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해외 주요 초청 인사들 초대해서 여기서도 자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천예인 이승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식당이요? 네, 주방으로 알려져 있고, 서양식 싱크대. 아, 대한민국 최초의 네. 서양식 싱크대.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싱크대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네, 수입을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 조리대는 계속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팔자국 있는 게 그대로. 예, 조리대. 조리대. 책상을 조리해서. 냉장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화장실이 어디 안 보이네? 화장실이 바깥에 있나? 안쪽에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화장실이 한 재래식이에요. 양변기. 양변기. 그것도 최초가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 화장실이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리를 못 하는 거. 한번 열어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잘 돼 있네. 그 당시로서는 뭐. 육각정 별자. 설명 보시면 장개석 총풍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태평양 동맹 결성을 위해서 예비 회담이 개최된 적 있는 육각정입니다. 이거 네. 역사적 의미가 네. 있는 곳이구나. 그래, 옛날보다 다르다. 네.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 중국의 장개석 총풍,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장 시니키 준 리드 하지. 이건 누구예요? 네? 요거? 준 리드 하지 준장. 준장.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이렇게 예쁜 뷰를 봐야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개석 총통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간 게 중국의 상성, 중국은 제일 안쪽에 앉는 게 상성문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